메르스는 미군의 생화학 무기 테스트 중 유출된 겁니다. 당시 오산 공군 기지에 배달된 탄저균 사고 조사 과정에서 군 기밀이 드러난 건데요. 자, 미군이 그동안 생화학 전쟁에 대비해 일명 주피터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아니야. 이게 사실이란 말이야? 아니야! 아니야! 믿을 수 없어! 내가 틀렸을 리 없다고! 이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필요합니다! 아, 아, 왜 이렇게 혼자 광고를 하고 그래요? 아니, 뭔 일이에요? 네. 오늘 주제를 표현해봤어요. 아, 그래요? 네. 네. 좀 과하다는 느낌이 있지만 네네.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지는 알겠습니다. 전형적인 발각질 연기였습니다. 자, 인터넷의 발달로 정부의 홍수 속에 살고 있는 현재. 그런데 말입니다. 당신이 알고 있는 사실, 팩트. 그것이 과연 진실일까요? 진실과 음모의 사이. 당신은 지금 그 중간에 서 있습니다. 남양 특집 사탄. 무엇을 보든 믿지 마. 음모론 10분입니다. 당신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는 전 세계 음모론. 지금부터 그 음모론에 대해 집요하게 파헤쳐 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보든 믿지 마라. 음모론 19, 19위부터 공개합니다. 신. 아이. 오. 어? 네. 아, 뭐 들은 것 같아. 나만 들은 게 아니고. 오, 나 지금 뭔가 들은 것 같아. 쫄았어요. 미국의 유명 프랜차이즈 레스토랑 아웃비. 자, 그런데 말이죠. 몇 해 전 이 아웃비 레스토랑을 둘러싼 섬뜩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지난 2017년 7월 어느 한 짹짹이 사용자가 자신의 SNS에 한 장의 사진과 함께 올린 글입니다. 뭐지? 잠깐만, 지금 뭔가를 이어놓은 선이 어? 별 모양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뭐가 있는 건가? 군대가 아닌 건데? 자, 미국 필라델피아, 인디애나폴리스 등의 지역에서 아웃비 매장 위치를 검색한 뒤 펀으로 쭉 있자 오각별! 이 오각성이 그려진 건데요. 오, 신기하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퍼진 괴소문. 지도의 오각성은 사탄을 상징한다. 음? 사탄이 아웃비를 지배하고 있다. 뭔 소리야? 이런 얘기를 할 만한 더 근거가 좀 있나 보죠? 자, 물론 이 이야기를 처음 들은 이들은 처음엔 우연일 거라고 믿었죠. 그러나 헐, 제가 사는 뉴욕에서도 오각별이 나왔어요. 오, 대박! 휴스턴도 추가요? 미국 다른 도시의 아웃비 매장 지도에서도 오각성 현상이 나타났다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SNS를 타고 퍼진 사탄 음모론에 아주 강력한 대응을 했죠. 바로 사탄 숭배의식에 필요한 재물입니다. 재물을 바쳤다고요? 아, 저걸 광고로 저렇게 했구나. 유머로 대응한 거지. 저기 제일 유명한 그 양파튀김이잖아요. 그러니까. 아, 오니언. 네. 아, 재밌네. 이 플로리다주 세인트 피터스버그의 아웃비 매장들은 요래조래 해도 오각성을 그릴 수 없었던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궁금증은 좀 풀리셨나요? 무엇을 보든 믿지 마라 음모론 19, 15위를 공개합니다. 실물 없이 정보 형태로 남아 사이버상으로만 거래되는 가상화폐. 그런데 2018년 캐나다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Q거래소에서 한순간에 무려 약 1,600억 원이 공중분해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무슨 일이죠? 이 Q거래소는 고객들의 가상화폐 대부분을 해킹에 안전한 오프라인 지갑, 콜드월렛에 보관했습니다. 이 콜드월렛은 반드시 비밀번호를 알아야만 가상화폐를 입출금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콜드월렛의 비밀번호는 오직 단 한 사람, Q거래소의 대표 제럴드 코튼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오. 이 사람이 범인이네요. 저기 음모론인데? 이건 너무 확실하잖아요. 얘기 좀 들어봐야죠. 그러던 중 Q거래소의 대표 제럴드 코트는 고아원 설립을 위해 인도로 여행을 떠났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사망 소식이 들려온 그 그의 사망 소식이 알려진 뒤 Q거래소는 그야말로 패닉에 빠졌습니다. 콜드월렛의 비밀번호를 아는 유일한 사람의 부재로 인해 고객들이 예치한 약 1,600억 원이라는 거액을 차
찾을 방법이 없어진 거죠. 어떡하냐. 어떻게. 그 피해 고객들의 수는 무려 11만여 명에 이르렀습니다. 우와. 제랄드 코튼 대표가 돈 빼돌리려고 수순 거 아니야? 갑자기 죽어? 신분위장에서 어딘가 잘 살고 있을걸? 제랄드 코튼 대표의 죽음을 둘러싸고 퍼진 소문. 그리고 그 소문을 더 증폭시킨 건 그가 인도 여행 전에 뜬금없이 유언장을 썼답니다. 갑자기? 자신의 자산 약 81억 원을 아내에게 상속하고 그중 약 8,500만 원은 자신의 반려견에게 남긴다는 꽤 상세한 내용이었죠. 그런데 이 유언장을 쓴 지 불과 12일 만에 사망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유언장을 왜 썼지? 자, 무엇을 보든 믿지 마라 음모론 19, 14위 공개합니다. 한국 메르스 사태 충격 진실. 지난 5월 오산 주한미군기지에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는 탄저균 배달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아, 저때 너무 충격받았잖아요. 진짜 공포스러웠어요. 자, 그런데 이 탄저균 배달 사고가 2015년 대한민국을 풍포에 빠뜨린 메르스 사태와 연관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전 세계에서 발병한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당시 186명이 감염, 그중 38명이 사망하며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우고 다시는 반복되지 말아야 될 사고였죠. 자, 그런데 이때 메르스는 미군의 생화학 무기 테스트 중 유출된 겁니다. 당시 오산 공군기지에 배달된 탄저균 사고 조사 과정에서 군 기밀이 드러난 건데요. 자, 미군이 그동안 생화학 전쟁에 대비해 일명 주피터 프로젝트를 진행해왔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 탄저균이 배달된 시점과 메르스 발병 사태가 맞물리는 점에 주목해서요. 탄저균 배달 사고를 무마하기 위해 메르스를 퍼뜨렸다고 주장을 한 겁니다. 어머, 이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너무 설득됐어. 아니, 확실합니다. 이렇게 팔랑 귀시면 안 돼요. 이 뉴스가 아닙니다. 이런 음모론이 나왔다. 그래서 결국 2015년 5월 미국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은 사고 관련자에게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라며 탄저균 배달 사고에 대해 공식 사과했고요. 무성했던 음모론도 일단락됐는데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공포에 빠뜨린 메르스.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보든 믿지 마라 음모론 19, 12위로 갑니다. 지구온난화는 거짓이다. 지구촌의 난제이자 21세기 인류 최대의 고민, 지구온난화. 급속한 산업 발전으로 온실가스가 과도하게 배출돼서요. 이를 감축하자는 목표로 맺어진 파리 기후협정에 195개국 이상이 참여할 정도로 지구온난화는 전 세계적인 문제인데요. 자, 그런데 나사 기상연구원 출신인 존 시온 박사의 폭탄 발언이 터졌습니다. 지구온난화는 모두 다 거짓입니다. 3만 명이 넘는 과학자들이 여기에 동의하고 있어요. 지구온난화는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정치적 주장에 불과하다는 건데요. 과학적으로는 이산화탄소의 증가로 인해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하고 있다. 뭐 우린 이렇게 대충 알고 있죠. 네네. 그런데 존 시온 박사가 제시한 근거는 이렇습니다. 남극 빙하를 분석한 결과는 정반대. 계절 변화에 따라 기온이 오를 때 바다에 녹아있던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었을 뿐이라는 거죠. 그리고 최근 20여 년의 기상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상이변은 없었다고 하는데. 없었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왜 지구온난화의 위험성을 강조를 하는 거예요? 왜? 존 시온 박사에 따르면 세계 여러 정부가 환경세를 명목으로 세금을 거두고 에너지 업계에서 돈을 끌어내기 위한 정치적 음모라는 건데요. 근데 이것도 일리가 있는 거죠. 네.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정말 지구가 병들어가고 있다는 것이 진실이 팩트죠. 아닐까. 네. 네. 무엇을 보든 믿지 마라 음모론 19, 11일을 공개합니다. 누가 스타 기자를 죽였는가. 미 정부와 군의 비리를 파헤치며 일명 오바마 정부 저격수로 유명했던 미국 비언론 매체의 기자 마이클 헤이스팅스. 특히 2010년 당시 아프가니스탄 주둔 사령관이던
스탠리 맥크리스터리 오바마 대통령의 외교 정책을 비난하고 참모진들을 무능하다고 직언한 인터뷰를 단독으로 보도. 이 기사를 통해 언론인들의 영예 조지 포크상을 수상하며 스타 기자로 등극했습니다. 그런데 2013년 6월 새벽 4시경 헤스팅스 기자가 로스앤젤레스의 한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어머. 현장에서 바로 숨을 거두는 사건이 아우, 발생했습니다. 아이고. 되게 큰 사고였네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사고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었는데요. 당시 사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게 있어요? 영상이? 멀쩡히 달리던 차가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나무를 들이받았고요. 아, 네. 지금 저렇게 도는 거야? 옆으로? 도네, 도네. 갑자기 돌죠? 아무것도 없었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왜 갑자기 돌아요? 그리고 차가 갑자기 약 60도를 회전했으면 그 어떤 스키드 마크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응? 그런데 누군가 일부러 헤이스팅스를 죽인 겁니다. 헤이스팅스 기자의 죽음을 둘러싼 의문들이 제기된 건데요. 그 이후 폭로 전문 사이트 위키릭스가 공개한 한 통의 메일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현재 큰 건을 조사 중이야. 당분간 레이더망에서 벗어나 있어야 될 것 같아. 어머, 나 지금 소름 돋았어. 저 근거가 좀 있네. 이 메일에 따르면 자신의 취재를 FBI와 정부가 감시하고 있으며 당분간 감시를 피해 몸을 숨기겠다라는 내용이었죠. 무슨 취재를 했길래? 무슨 취재를 했길래 감시를 당했을까요? 헤스팅스 기자는 사망하기 전 미 정부가 드론으로 불법 정보를 수집한다라는 내용과 사교계 인사 질 켈리가 국방부와 FBI를 상대로 낸 사생활 침해 소송을 취재 중이었다는데요. 헤스팅스 기자가 미국 정부 및 국가기관들의 치부를 파헤치자 FBI가 차를 해킹해 사고를 유발했다라고 주장을 한 거죠. 그런데 이후 각종 언론 매체에서 누가 마이클 헤이스팅스를 죽였는가라고 보도하며 논란이 더 커지자 이 FBI는 사실 무근이라고 해명, 경찰에서도 그의 죽음을 고속 충돌로 인한 단순 사고사라고 최종 발표했는데요. 아, 무섭다. 무섭다. 진실을 쫓던 한 기자의 죽음, 그리고 그 죽음을 둘러싼 소문,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 무엇을 보든 믿지 마라 음모론 19, 10위 공개합니다. 21세기 최악의 의학 스캔들. 2009년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은 신종 플루. 감염이 되면 고열과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심하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심각한 질병이었는데요. 그런데 지난 4월 인도네시아 보건장관인 시티 파딜라 수파리가 기자회견에서 밝힌 충격적인 주장이 있습니다. 신종 플루는 선진국 제약회사의 이익 때문에 인위적으로 만든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보건장관이 신종 플루 바이러스 유포 혐의로 지목한 곳은 미국 유명 제약회사 B사. 그리고 B사에서 세계보건기구인 WHO와 함께 신종 플루를 확대, 재생산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일부러 바이러스를 세계보건기구가 퍼뜨렸다는 주장까지 나오는데 이게 왜 그런 걸까요? 자, 사실 B제약회사의 신종플루 자작극 논란은 암암리에 퍼져 있었습니다. 신종플루의 존재가 처음 세상에 드러난 것은 2009년 4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신종 바이러스인 신종플루 감염자를 발견했다고 공식 발표한 건데요. 자, 그런데 두 달이면 신종플루 백신을 대량 생산할 수 있으니까 저희랑 미리 계약하시죠. 마치 신종플루 출현을 기다리기라도 한 듯이 백신 개발이 완료되기도 전에 미리 여러 국가와 백신 납품 계약을 맺은 B제약회사. 이게 조금 의심이 되네요. 굉장히 이상했죠. WHO는 그해 6월 감염병 경보 중 최고 수준인 대유행을 선포. 그래서 일각에선 B제약회사가 백신을 팔기 위해 신종 플루를 확산시켰다는 주장이 일파만파 퍼졌습니다. 근데 사람의 목숨에 걸린 일인데 저렇게까지 했을까라는 제발 믿고 싶지 않은 정말 저는 얘기긴 해요. 네.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싶지 않네요. 걷잡을 수 없게 퍼진 주장에 당시 B 제약회사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로부터 5월 초에 신종 플루 바이러스 샘플을 제공받아 백신 개발에 착수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는데요. 자, 그런데
신종플루 대유행을 결정한 WHO의 비상위원회 위원 중에 제약사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아, 이건... 그런데 얼마 뒤 존 맥켄지 위원장과 에번스 위원이 갑자기 비상위원회를 사퇴하자 WHO와 제약사의 결탁 의혹은 더욱 짙어졌습니다. 한편 2010년 8월 WHO가 신종플루 대유행 종료를 선언했지만 WHO와 제약사들 간의 결탁 의혹은 명확히 해명되지 않았는데요. 찜찜하네요. 21세기 최악의 의학 스캔들로 불리는 신종플루 논란. 그 진실은 여전히 물음표로 남아있습니다. 무엇을 보든 믿지 마라. 음모론 19, 8위를 공개하겠습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검은 손. 2019년 5월 말 스위스의 소도시 몽테르의 한 호텔에 전 세계 130여 명의 거물들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그 이유, 올해로 67번째를 맞은 빌더버그 회의 때문인데요. 네덜란드의 우스터비게에 있는 빌더버그 호텔에서 처음 모임을 가진 것이 계기가 되어 빌더버그라 이름 붙여졌고요. 이 회의는 주로 유럽, 북미의 정책의 주요 인물 100여 명이 모여 주요 국제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인데요. 그런데 일부 음모론자들이 빌더버그를 부르는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세계를 움직이는 그림자 거리. 오. 빌더버그는 전 세계를 조종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선택받은 자들이 세상을 움직이죠. 바로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킹메이커 집단이라는 것. 1991년 당시 미국 아칸소 주지사였던 빌 클린턴이 2년 뒤인 1993년에 대통령에 당선됐는데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당시 변호사였던 버넌 조던이 빌더버그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있습니다. 그의 영향력 덕분이었다고 하고요. 1993년 영국 토니 블레어 의원이 회의 참석 후 1994년 노동당 최연소 당수를 거쳐 총리가 된 점. 그리고 독일 메르켈 총리도 2005년에 회의에 초청된 뒤 같은 해 정권을 잡은 점. 이 모든 것들이 놀랍게도 전 세계를 움직이는 권력자들이 빌더버그 회의를 거쳤다는 사실이죠. 이 빌더버그 클럽의 수상한 베일은 더 있습니다. 빌더버그 회의는 그들만의 철저한 비밀주의 원칙이 있는데요. 경제, 기후 문제, 테러, 핵 문제 등 다양한 주제로 토론하지만 누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는 발설 금지. 약 10여 년 넘게 빌더버그를 추적했다는 스페인의 저널리스트 다니엘 에스툴린의 말에 따르면요. 매년 한적한 소도시의 호텔을 통째로 임대해서 비밀리에 회의가 진행되고 호텔 주변은 경호원들이 철옹성처럼 에워싸고 있는데 어찌나 철통보안인지 2014년 덴마크 코펜하겐의 모 호텔에서 열린 회담 기간엔 무려 3m짜리 이중 철조망이 쳐질 정도였다고. 이야. 한편 이런 논란들이 거세지자 빌더버그 측은 2000년대 초부터는 참석자 명단과 회의 안건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누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 정확한 회의 내용은 일체 공개하지 않고 있어 사람들의 추측과 의심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아, 이거 진짜 궁금하다. 그러네. 세계를 움직이는 엘리트들의 비밀 회의. 그 실체는 정말 우리는 모르는 보이지 않는 세계 정글까? 자, 무엇을 보든 믿지 마라 음모론 19 5위 공개해 주세요. 위대한 우주 업적의 비밀. 2014년 11월 12일 과학계를 떠들썩하게 한 역사적인 기록이 세워졌습니다. 유럽 우주국 ESA가 발사한 해성 탐사선 로제타호의 탐사 로봇 필레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무려 지구로부터 5억 1천만 킬로미터 떨어진 해성 67P 착륙에 성공한 것인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사상 최초의 해성 착륙, 그 속엔 나사와 유럽 우주국이 외부에 절대 공개하지 않으려 한 비밀이 숨어 있다는데요. 필레가 착륙한 67P 해성은 진짜 해성이 아닙니다. 응? 자작극? 주작? 이것도 뭐 달 착륙 조작이고 비슷한 거예요? 자, 영국의 유명 언론사에 따르면 탐사 로봇 필레가 실제 착륙한 곳은 67P라는 해성이 아니라 유럽 우주국이 비밀에 붙인 외계인의 함선이라는 것.
외계인의 더 안에 더해. 더 대단한 데 날아간 거 아니야 그럼? 그러니까. 그럼 칭찬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더 잘된 건데? 칭찬해줘야 되잖아. 자, 역사적인 해성 착륙을 둘러싼 음모론, UFO 관련 사이트를 운영하는 스콧 워링이 탐사 로봇 필리를 쏘아올린 유럽 우주국의 내부 고발자에게 받은 이메일에서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이메일에 따르면 탐사 로봇 필레가 착륙한 67P 혜성은 이미 약 20년 전에 나사가 우주에서 알려지지 않은 발원지로부터 의문의 신호를 감지했던 곳이라는데요. UFO 사이트 운영자 스콧 워링은 그 신호가 외계인이 인간에게 보낸 신호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외계인이 존재한다는 또 다른 증거. 전화인가요? 이 소리는 일명 혜성의 노래. 로제타호가 탐사 로봇 필레를 혜성 표면에 낙하시키기 전 혜성에서 나는 소리를 지구로 보낸 건데요. 일각에서는 이 혜성의 노래가 자연적인 환경에서 나는 소리가 아닌 외계인들이 서로 소통하는 소리라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음모론일 뿐일까요? 자, 그럼 무엇을 보든 믿지 마라 음모론 19, 1위 후보 헤드라인부터 만나보죠. 2014년 9월 서아프리카에 위치한 나라 라이베리아의 한 일간지가 전한 충격적인 소식. 에볼라 바이러스는 미 국방성이 개발한 세균 무기. 어머. 전 세계에 죽음의 공포를 안긴 에볼라 바이러스가요. 실은 포화 상태에 이른 세계 인구를 줄이기 위해 미국에서 인위적으로 만든 세균 무기라는 보도였는데요. 보도였대요. 끔찍하다. 2014년 라이베리아를 비롯해 서아프리카를 강타한 에볼라는 초기 사망률 90%, 2년간 무려 1만 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간 치명적인 바이러스인데요. 이에 WHO가 에볼라를 지난 40년간 최악의 전염병으로 규정하고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기도 했죠. 근데 미국이 왜 에볼라를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라이베리아의 일간지가 보도한 내용을 보면요. 1975년 미국이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협력해 당시 자이르에서 최초로 에볼라 바이러스를 개발. 개발? 그런데 개발 이유가 아프리카 빈민과 흑인 인구를 줄이기 위해서였답니다. 그 배경에는 흑인을 열등 인종으로 분류해 인종 청소라는 끔찍한 음모가 숨어 있었다는데요. 아, 저거 나치 때나 있었던 얘기 아니에요. 그 뒤 점점 몸집을 키워간 에볼라 바이러스 미스터리. 이번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제약회사들과 손을 잡고 에볼라 백신을 미리 만들어 특허를 따뒀다. 특허. 그래서 막대한 백신 판매 수익을 챙겼다는 주장까지 제기됩니다. 1960년대 실제로 이제 미국이 매독균 인체 실험했다라는 음모론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 아주 사실로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아, 전례가 있구나. 이제 없던 얘기는 아니에요. 전 세계를 공포에 몰고 간 죽음의 그림자, 에볼라 바이러스. 정말 에볼라 바이러스에 검은 음모가 도사리고 있었을까요? 자, 다음 특종입니다. 바이러스를 둘러싼 인구 감축 음모론은 또 있습니다. 1947년 우간다의 지카 숲에서 처음 발견된 지카 바이러스. 아, 이것도 난리였죠. 이거 난리죠. 난리였죠. 네. 주로 이집트 순모기에 물려 감염되는 것으로 두통, 발열, 근육통과 같은 증상을 일으키는데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된 임산부가 출산을 하면 아이가 소두증일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저 많이 알려졌잖아요, 저희. 2016년 브라질에서 지카 바이러스가 대유행. 이때 브라질 당국에 접수된 신생아 소두증 사례가 무려 4천여 건에 달했습니다. 전년 대비 무려 20배가 넘는 수치였는데요. 아, 어마어마하게 급증하긴 했네. 근데 너무 무서웠어요, 진짜. 약간 가임기 여성들한테는 또 맞아요, 특히 맞아요. 공포였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 사이에서 아주 충격적인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지카 바이러스가 확산된 건 영국 때문입니다. 바로 영국의 생명공학회사 오사가 지카 바이러스 확산의 배후라는 것. 사건의 발단은 오래전부터 브라질 정부가 골머리를 앓아온 풍토병인 뎅기열 때문이었습니다. 이 뎅기열의 숙주가 바로 지카 바이러스의 숙주이기도 한 이집트 순모기. 그래서 브라질 정부는 뎅기열 확산을 막기 위해 유전자를 변형한 이집트 숲 수컷 모기를 브라질 동북부 지역에 방사하는 실험을 했는데요. 실제로 모기 유충이 95%, 성체는 78%나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는데요.
이걸까진 좋은 거잖아요. 다행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유전자 변형 수컷 모기를 방사한 지역에서 이번엔 지카 바이러스가 창궐한 겁니다. 그리고 이때 사람들의 불안을 좀먹고 등장한 한 주장. 영국 생명공학기업 오사가 지카 바이러스를 퍼뜨릴 목적으로 일부러 유전자 변형 모기를 방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아, 이거 안 돼. 아, 왜 그런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그랬다면? 소문에 따르면요. 네. 댕기열 확산 방지 실험은 명분일 뿐 오사의 진짜 목적은 인구 감축이라는 거였죠. 아유. 게다가 더 놀라운 건 이 끔찍한 계획을 주도한 사람이 바로 미국의 대표 소프트웨어 M사의 전 CEO 빌 게이츠라는 겁니다. 말이 됩니까? 빌 게이츠는 에볼라 바이러스 연구에 한 해 수조원을 투자하는 사람입니다. 말이 됩니까? 지카 바이러스 음모론에 등장한 영국 생명공학기업 오사가 빌 게이츠가 만든 빌 앤 멀린다 게이츠 재단이 지원하는 회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평소 빌 게이츠가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선 전 세계 인구를 감축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강연에서 언급한 사실까지 더해져 음모론에 더 힘이 실렸습니다. 사실과 추측이 얽혀 만들어진 지카 바이러스 음모론. 확인되지 않은 음모론들이 사람들의 눈과 귀를 막아선 안 되겠죠? 무엇을 보든 믿지 마라. 음모론 19. 저 한 기자의 세 번째 1위 후보 공개합니다. 2009년 12월 9일 새벽 노르웨이 북부에 위치한 핀마크 지역. 사람들은 갑자기 하늘에 떠오른 정체불명의 빛 때문에 대혼란에 빠졌는데요. 이거 사진으로 보시죠. 에이, 합성이네. 에이, 이거는 뭐. 전부... 저런 색깔이 나올 수가 있나? 그러니까. 요즘 우리 어떻게 보고 저 사진을. 그래. 전 조작이죠. 그래. 무조건 그렇게 생각이 되시죠? 네. 자, 그들이 목격한 것은 상공에 떠 있는 나선형의 불빛. 소용돌이 마냥 시계 방향으로 빠르게 회전하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3분 뒤 소용돌이 중심부에서 푸른빛의 광선이 나타나더니 이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노르웨이를 떠들썩하게 만든 이 괴현상을 두고 지구 물리학 관측소의 연구원인 투롤스 린 한세는요. 그 빛은 미사일 발사 실험 중 발생한 불빛입니다. 누출된 미사일 연료가 공중에서 떠돌다가 떨어진 것이죠. 나선형 불빛의 정체를 미사일에 누출된 연료로 지목. 불빛이 발견되기 전날 러시아 해군이 핀마크 지역 인근의 바렌츠 해에서 미사일 실험 발사를 한 사실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천문학자인 조셉 박사의 생각은 달랐는데요. 바렌츠에서 미사일 실험 발사가 수차례 진행됐지만 단 한 번도 그런 불빛이 발견된 적은 없습니다. 미사일 발사에 실패할 경우 폭발로 인해 기체가 여러 조각으로 나뉘게 되는데 나선형 불빛이 목격된 주변에서는 그 어떤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 빛은 도대체 뭐였을까요? 그러게. 그래서 조셉 박사가 추측한 광선의 정체는 나선형 비행을 하는 미확인 비행물체, 즉 UFO가 남긴 흔적이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의문들을 남긴 노르웨이의 나선형 불빛. 그런데 2012년 중동 5개 나라에서 이 소용돌이 광선이 또다시 포착됐는데요. 이번엔 5개 나라에서 발견된 겁니다. 비슷하긴 한데 이걸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어요. 미스터리하네요. 하늘에서 발견된 미스터리한 소용돌이 불빛. 우리가 모르는 거대한 음모가 숨겨져 있는 걸까요? 자, 오늘 데스크 도쿄 K짱님을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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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에이터 도쿄 K짱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기사 총평 알려주시죠. 저 개인적으로는 좀 씁쓸했습니다. 지금도 어딘가에서 숨어서 음모를 꾸미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 때문에 더 이상 희생자가 나와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저의 여러 가지 기사 중에 1위 기사를 발표해 주시죠. 그 1위는요. 세계를 뒤흔든 미스테리 광선입니다. 오! 이게 1위라. 이게 음모 아니야, 이거? 우와. 전 세계적으로도 UFO를 찍은 영상이라든지 사진들이 계속 속출되고 있잖아요. 우리가 보지 못했다고,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아, 도쿄 기장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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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누군가는 운명은 개척하는 것이라고 하고요. 또 누군가는 운명에 우연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좋은 인연이든 악연이든 결국은 필연적으로 만나지게 되는 운명.
이거 특정. 이것은 운명의 장난 19입니다. 오래전 끊어져버린 인연에도 기적처럼 운명의 상대를 다시 마주한 사람들. 결국은 그 우연도 운명이 놓아준 다리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운명이라는 건 때로는 너무 가혹했는데요. 절대 만나서는 안 돼. 시독한 운명의 굴레에 얽힌 사람들. 신의 장난과도 같은 비극적인 운명의 주인공들까지 취재했습니다. 신은 그저 질문하는 자일 뿐. 운명은 내가 던지는 질문이라. 답은 그대들이 찾아라. 육성재였습니다. 이것은 운명의 장난 19, 19일을 공개합니다. 모모의 가혹한 최후. 2018년 중국 산둥성. 병원을 찾은 장 씨는 청천벽력 같은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바로 가족들이 뺑소니 사고를 당해 아내는 혼수 상태, 그리고 어린 아들은 그만 사망하고 말았던 겁니다. 아이고, 첫 기사부터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가슴이 찢어지는 그런 소식인데. 사실 뭐 뺑소니 보험이 도망가지 않고 피해자들 병원에만 모시고 왔어도 사실 어린 아들 정도는 살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렇죠. 희망을 가져보게 되는데. 아휴. 아니 근데 범인이 누굽니까? 이 뺑소니 보험 잡았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아들을 잃은 장 씨는요. 어떻게 이런 일? 내가 죽어야지. 다 내 잘못이야. 파렴치한 뺑소니 범을 탓할 수가 없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사고 당일 밤 장 씨는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직접 차를 몰고 집으로 향했는데요. 만취 상태였던 그는 결국 한 여성과 소년이 타고 있던 전동 스쿠터와 충돌. 설마. 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어머. 그런데. 음주운전이고 걸리면 안 되는데 어떡하지? 에이 모르겠다. 장 씨는 음주운전으로 가중처벌을 받을 게 두려워 사고 수습도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겁니다. 아이고. 피해자들은 사고를 낸 장 씨 대신 목격자의 신고 덕분에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피해 여성은 혼수 상태, 그리고 그녀의 아들은 안타깝게도 이 뺑소니 사고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잠깐만. 뭐야, 그 사고 피해자들이... 그렇습니다. 와. 얼마 뒤 공안에 체포된 장 씨는요, 뒤늦게 자신이 낸 뺑소니 사고 피해자들이 자기 가족인 걸 알게 됐고요. 와. 그리고 자기 손으로 아들을 죽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장 씨는 다음 날 사고 현장에서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오열했습니다. 아, 너무 안타깝다. 진짜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입니까? 가중처벌이 뭐라고. 누굴 원망했어요? 누굴 원망해요? 본인이 저렇게 했어요. 자기가 도망갔잖아요. 수습했으면 좀 이런 일까지 없었을 텐데. 다 살았을 수 있지. 세상에 귀하지 않은 목숨은 없습니다. 뺑소니가 아닌 다른 선택을 했다면 그에게 닥친 가혹한 운명도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이것은 운명의 장난 19, 14위 공개합니다. 35년간 찾아 헤맨 언니의 정체. 2016년 영국. 59세 여성 워커는 35년째 애타게 친언니를 찾고 있었는데요. 어릴 때 입양됐던 그녀는 성인이 돼서야 자신에게 친언니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백방으로 수소문했지만요. 워커가 아는 것은 친언니의 이름이 제키라는 것뿐. 그 외 다른 정보는 없었기에 친언니를 찾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아, 제키가 뭐 한두 명인가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뭐 김서방 찾기랑 비슷한 수준인데 뭐 좀 다른 정보라도 있으면 도움이 될 텐데 이름만 가지고 힘들죠. 피를 나눈 자매면 얼마나 보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35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찾으신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워커는 한 가족 찾기 단체의 도움으로 친언니의 성이 그린이라는 것을 알게 됐는데요. 워커는 이번에 언니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갖고 곧장 SNS에서 제키 그린, 친언니의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그렇게 수천 명의 동명이인의 SNS를 일일이 확인하며 친언니 찾기에 몰입한 지 일주일이 되던 날. 이 사람도 그 게임 하나 보네. 다 내 친구들이잖아. 워커는 친언니 이름인 제키 그린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여성의 SNS 친구 목록에서 자신과 함께 게임을 했던 친구들을 발견. 자신과 같은 게임을 즐기는 그녀가 뭔가 특별하게 느껴진 워커는 정중히 메시지를 보냈고요. 서로 아버지의 이름을 확인하며 대화를 이어간 끝에 그녀가 35년간 그토록 애타게 찾던 어머 친언니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헐. 35년 만에? 35년. 와, 거의 뭐 이상가족 상봉이잖아요. 그렇죠. 야, 근데 친언니 친구 중에 워커의 게임 친구가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렇게 되면 셋이 함께 게임할 수 있었던 상황도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친언니와 모르고서 동생이 같이 게임을 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워커도 친언니와 통화하며 두 사람이 즐기는 게임 이야기를 꺼냈는데요. 그런데 언니도 그 게임 좋아하나 봐. 난 듀키 11인데 언니는 닉네임 뭐야? 뭐? 네가 듀키 11이라고? 세상에 워커, 내가 위스키 666이야. 위스키 666의 충격적인 정체, 바로 워커가 무려 8년이나 매일같이 대화를 나누며 함께 게임을 한 게임 친구였던 겁니다. 와, 대박. 심지어 두 사람은 얼굴 한 번 본 적 없지만 주기 척척 잘 맞아서 게임 친구들 사이에서는 쌍둥이로 통했는데요. 근데 아이디랑 숫자 넣는 것도 약간 운명적인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비슷한 조합이죠. 구성 방식이 비슷하잖아. 생각이 비슷한 거니까.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도 취향도 비슷한 거고. 야, 근데 소름 돋는다. 8년 동안 매일같이 게임해가지고 채팅을 나누던 사람이 내 친언니래. 그리고 온라인으로 톡을 해도 잘 통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온라인 게임이 또 한덕이에요. 그럼. 유저가 또 얼마나 많아. 그럼. 쉽지 않죠. 35년간 찾아 헤맸지만 사실은 매일같이 함께 해왔던 두 사람. 바로 이런 게 만나야 할 사람은 반드시 만난다는 운명의 굴레 아닐까요? 이것은 운명의 장난 19, 13위를 공개합니다. 그녀의 우상이 된 모모. 이번 특종의 주인공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공중고기회사 제니퍼 브리커입니다. 1987년 루마니아에서 태어난 그녀는 선천적 유전장애로 하반신이 없이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출생 직후 미국의 한 가정에 입양된 뒤 두 팔과 엉덩이로 걷고 뛰며 여느 아이와 다를 것 없이 자랐고요. 열정과 끈기로 장애를 극복. 현재는 아름다운 공연을 펼치는 공중고기회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와, 대단하죠.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하셨을 것 같아요. 브리커가 공중고기회사가 되기까지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아, 저 언니 너무 멋있다. 나도 저 언니처럼 멋있는 점프를 하고 싶어. 브리커가 10살이던 1996년 미국 애틀랜타 세계 스포츠 대회에서 자신보다 6살 많은 체조 선수 도미니크 모치아노가 금메달을 따는 모습을 보고 감동. 그때부터 브리커는 체조 선수가 되겠다고 결심했고요. 모치아노의 사진을 벽에 걸고 그녀의 경기 영상들을 찾아보며 연습에 또 연습. 결국 체조 선수가 된 브리커는 전미 청소년 체육대회 지역 예선 1위, 1999년 미국 주니어 올림픽 텀블링 부문 4위를 기록. 자신의 우상이었던 모치아노처럼 멋진 체조 선수로 성장해 나갔습니다. 아, 씨, 멋있다. 이게 우상, 뭐 롤모델이 있다는 게 정말 본인에게 큰 자극이 된 거고 목표를 이룰 수 있는 큰 원동력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힘들 때마다 자신의 우상이었던 모치아노를 생각하며 그녀처럼 멋진 체조 선수가 되기 위해 노력에 노력을 거듭했던 브리커. 그러던 어느 날. 엄마, 나도 모치아노처럼 멋진 언니가 있으면 좋을 텐데 혹시 내 친가족에 대해 더 아는 건 없어? 갑작스럽게 친가족이 궁금해진 브리커는 엄마에게 질문을 했고 뜻밖의 충격적인 답변을 듣게 됩니다. 브리커, 사실 네 성도 모치아노야. 네가 그토록 좋아하는 모치아노 선수가 네 친언니란다. 소름. 황당한데 이것도? 정말? 소름인데? 사실 브리커의 양부모는 브리커가 좋아하는 모치아노의 경기를 함께 시청하던 중 화면에 잡힌 모치아노의 친부모 얼굴과 이름을 발견. 그들의 이름이 브리커의 입양문서에 있던 이름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알아냈고요. 이 사실을 브리커가 좀 더 성장한 뒤에 알려줘야겠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배려가 있으셨네요. 그리고 그 뒤 이 사실을 알게 된 브리커는 당신은 평생 내 우상이었어요. 그런데 당신이 제 친언니라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라며 모치아노에게 편지를 작성. 뜻하지 않게 헤어졌던 친자매는 20여 년 만에 감동에 재회를 했고요. 오 마이 갓. 닮았죠? 아, 닮았네. 닮았죠? 눈매가 그냥 판에 박았네. 닮았네. 빼다 박았죠. 동생을 찾은 모치아노 역시 동생이 저 때문에 체조를 시작했다는 건 정말 아름답고 감사한 일이에요. 브리커가 정말 자랑스러워요. 이런 거 보면 참 만날 사람은 언제나 만나게 돼 있다 이런 걸 믿게 되네요. 어떻게 언니를 보고 점프가 멋있다, 나도 저렇게 점프하고 싶다 이 생각을 했을까? 동생이 언니 모찌아누. 모찌아누. 지가 말하고 지가 떠줬어. 이것은 운명의 장난 19, 11을 공개합니다. 이름 때문에 밝혀진 모모의 비밀.
2009년 브라질 남부 포르토 알레그레 22세 남성 리시엥 리마는 한 마케팅 회사의 신입사원으로 입사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같은 팀 매니저였던 54세 남성 헤이스가 그의 이름에 호기심을 보이며 말을 걸어왔습니다. 신입, 이름이 리시엥이야? 아, 프랑스식 이름이네. 가족 중에 프랑스 사람 있나? 아니요. 어머니가 지어주셨어요. 아버지 이름도 리시엥이거든요. 이름이 같다는 거예요? 네, 이름이 같다. 이름이 리시엥이라고? 성이 아니라 아버지 이름을 따라서 그냥 본인 이름이 지어진 거네요. 네. 사실 리시엥이라는 이름에는 사연이 있었는데요. 리마의 어머니는 남자친구와 헤어진 상황에서 임신 사실을 알게 됐고요. 이미 남자친구에게 새로운 여자친구가 생긴 상황이었기에 임신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홀로 리마를 낳아 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신 자신이 사랑했던 남자이자 아이의 아버지였던 리시엥의 이름을 아들 이름으로 똑같이 지어줬던 건데요. 그래서 리마는 항상 가슴 한켠에 얼굴도 모르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품고 살았습니다. 야, 근데 아버지와 이름이 같으니까 항상 떠올릴 수밖에 없잖아요. 뭐 부를 때나 이럴 때나. 그런데 말입니다. 리마의 사연을 듣고 표정이 급격히 굳어진 헤이스. 그는 조심스럽게 리마에게 질문을 이어갔는데요. 설마 혹시 어머니 사진이니? 사실 헤이스의 이름 역시 리시엥 헤이스. 어? 리마와 같은 이름이었던 겁니다. 리시엥이라는 프랑스식 이름은 브라질에서는 결코 흔치 않은 이름이었기 때문에 헤이스는 동명이인을 만나 신기한 마음에 이런저런 질문을 했던 건데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설마 아빠? 진짜? 리마 어머니의 사진을 본 헤이스는 큰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어머. 사진 속 여인은 분명 22년 전 자신이 사랑했던 여인의 얼굴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튼 부서에서 한 이름인 것도 특이한 건데 이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대박인데요. 같은 이름 덕분에 부자 사이였다는 것을 알게 된 두 사람은 신기함을 감추지 못했고요. 그리고 22년 만에 뜻밖의 아들을 갖게 된 헤이스는요. 우리는 몸짓이랑 말투까지 똑같아요. 20년 동안 못한 아버지 역할을 이제부터라도 하고 싶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휴가도 같이 떠나고 그가 나누지 못했던 부자의 정을 나누며 진정한 가족으로 거듭났다고 합니다. 진짜 닮긴 했다. 이것은 운명의 장난 19, 8위 공개합니다. 2017년 대만. 2년간 열애를 이어오던 린 샤오펜과 리안 지챙은 정식으로 결혼을 약속. 그리고 샤오펜은 곧 남편이 될 지챙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는데요. 9년 전에 내가 죽을 뻔한 적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날 구해줬거든. 그 사람한테 꼭 당신을 인사시키고 싶어. 생명의 은인이 있으니까 덕분에 내가 잘 살아서 이렇게 결혼까지 합니다. 그렇죠. 인사를 하고 싶었나 보네. 평생에 본인의 남자를 만났기 때문에 나를 여기 있게 해준 사람 만나게 해주고 싶은 그렇죠. 감사 인사를 올리는 거죠. 네. 근데 뭔 죽을 고비를 다 겪으셨어요. 네, 9년 전인 2008년 샤오펜은 큰 교통사고를 당했는데요. 당시 출혈이 심각한 데다가 샤오펜은 지혈이 잘 되지 않는 혈소판 감소증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생명이 매우 위독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혈액과 혈소판이 동시에 필요한 그녀에게 딱 맞는 혈액을 찾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요. 아, 정말 위험했네요. 네, 어쨌든 그 순간 기적적으로 도움을 준 분이 있었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샤오펜의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던 그때 정말 기적처럼 익명의 헌혈자가 나타나 응급 상황이었던 샤오펜을 구한 겁니다. 그리고 그 익명의 헌혈자는 정기적으로 병원을 찾아 혈액을 공급. 덕분에 샤오펜은 치료를 받는 동안 그 헌혈자의 혈액을 수혈받아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익명이었다는 또. 정말 감사한 분이네.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네. 천사네, 천사. 익명으로. 이게 혈액이 21세기 과학으로도 만들 수가 없어요. 헌혈밖에 방법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렇게 누군가가 도움을 준 거는 진짜로 생명을 구한 거나 마찬가지죠. 놀랄 만한 소식은 지금부터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 아, 나도 비슷한 시기에 자기가 입원했던 그 병원에서 헌혈을 여러 번 했는데. 아이, 설마 진짜? 에이 설마 오늘 다 싫어합니까? 이게 드라마에서 이런 내용이죠? 그러면 너무 자기적이라 그래. 소리쳤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 샤오펜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해당 병원을 찾아갔는데요. 자, 병원에서 알려준 당시 혈액 기증자의 정체는? 대만 신주시 출신의 리안 지챙이라는 남성분이시네요. 9년 전에 생명의 은인은
바로 지금의 남자친구인 리안 지청이었던 겁니다. 대박이다. 그러니까 대박. 나는 더 대박인 게 이걸 알고 사귄 게 아니라 결혼할 사람을 소개시켜 주려고 찾다 보니까 얘기하다가 당신이었어?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 얘기 안 꺼냈으면 또 둘 다 몰랐을 거예요. 그렇지. 평생 모르고 살 수도 있는 거지. 같은 피가 흐르는 두 사람이네. 부부싸움은 쉽지 않겠네요. 내가 너를 어떻게 살렸는데. 그게 널 살린 사람한테 할 소리야. 이런 말한 말을 하실 인품이 아니십니다. 네. 저분은 혹시 나고 9년 전 자신을 살릴 생명의 은인이 남자친구 지챙이었다는 걸 알게 된 샤오페는요. 전 남자친구에게 두 번이나 구원받았어요. 한 번은 아팠을 때고 또 한 번은 진정한 사랑을 알게 해준 지금이죠. 잠시 스쳐간 줄 알았던 인연, 어쩌면 평생을 함께할 운명의 상대일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운명의 장난 19, 6위를 공개합니다. 자, 2대 2대 2에서 5. 단! 오나하라 5. 그렇지! 2018년 12월 29일 케냐. 난디 카운티의 한 도로에서 6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참혹한 사고로 3살 된 아이를 둔 젊은 엄마이자 복학을 앞둔 대학생 막시밀리안 케무타이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교통사고 무서워요, 그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케무타이의 사연이 알려지자 사람들은 하나같이 신도 무심하시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처럼 잔인한 운명이라니 믿을 수 없어. 그녀에게 닥친 잔혹한 운명을 두고 하늘을 원망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운명이었길래 사람들이 이토록 안타까워했느냐. 사고 발생 사흘 전 케무타이는 쇼핑센터에 들렀다가 오토바이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던 중 마타투라 불리는 미니버스와 충돌. 다행히 버스기사가 재빨리 브레이크를 잡아 경미한 타박상만 입고 무사히 귀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SNS를 통해 큰 부상 없이 목숨을 건진 건 신의 도움 덕분이라며 자신에게 일어난 기적을 전했는데요. 아, 그러니까 3일 전에도 교통사고가 났었던 거네요. 아, 네. 뭐 그때는 목숨을 건질 수 있었지만 또 3일 뒤에 이렇게 비극이 찾아왔던 거네요. 어떻게 사흘 만에 이렇게 교통사고가 연달아 나죠? 그러니까요. 자, 그런데 사흘 만에 사고가 난 것도 정말 안타깝지만 그녀의 운명은 잔혹 그 자체였습니다. 사고가 난 지 사흘 후 그녀는 사고 관련 경찰 조사 때문에 자신이 탑승했던 오토바이 택시 기사를 만나기 위해 집을 나섰다가 사고를 당한 건데요. 그런데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그녀가 목숨을 잃은 장소는 사흘 전 사고가 났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 미니버스와 충돌. 첫 사고에서는 브레이크 덕분에 살아났지만 이번엔 아이러니하게도 브레이크 고장으로 인한 사고로 사망에 이르고 말았는데요. 결국 한 번은 운이 좋게 목숨을 지켰지만 사흘 후 같은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한 겁니다. 안타깝네요. 이것은 운명의 장난 19, 5일 공개합니다. 노숙자가 알고 보니 잃어버린 모모. 2021년 5월 베트남. 무료했던 쿵은 평소처럼 SNS에 올라온 동영상을 둘러보고 있었는데요. 와, 이 사람 춤 완전 잘 춘다. 아, 뭐야? 이 사람 왜 이렇게 웃겨? 어? 잠시만. 이 사람이 왜 여기 있지? 우연히 한 영상을 보고 깜짝 놀란 쿠옹. 어떤 영상인지 함께 만나보시죠. 한국인 아니에요? 안 까운 겨. 그냥 노숙자 같은데. 이거 왜 놀란 거죠? 아는 사람인가요? 아는 사람이니까 놀란 거 아닐까요? 자, 먼저 이 영상의 정체부터 말씀드리자면 베트남 동북부 지역 뚜엔꽝에 거주하는 주민 응웬 안투에트가 10년 전부터 동네를 떠도는 노숙인을 촬영한 것으로요. 노숙인의 건강 상태를 걱정하며 혹시나 가족을 찾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SNS에 업로드를 했었던 겁니다. 아, 그 마음으로. 좋은 분이네요. 좋은 분이네요. 혹시나 이걸 보고 이제 연락이 올까 봐. 사실 노숙자 무심하게 지나칠 법도 한데. 그렇죠. 다 저렇게 촬영을 해서 올려주니까. 근데 영상 속의 노숙인이 뭐 쿠옹이 아는 사람이었던 건가요? 왜 이렇게 놀란 거죠? 자, 단순히 아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SNS 영상 속 허름한 행색의 노숙인이 11년 전 실종된 남편 딘 반투와 너무나 똑 닮아 있었던 겁니다. 남편? 네? 아니, 그럼 남편이 왜 집에 안 오고 노숙을 하죠? 빚인? 네, 빚쟁이한테 쫓기나? 그럴 수 있지. 아니, 닮은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남편이랑 보장이 없잖아요. 네, 들어보십시오. 사실 쿠엉의 남편 딘 반프는 11년 전 정신질환 증세로 입원을 했지만 갑자기 행방불명. 그렇게 쿠엉은 11년째 남편의 생사도 알지 못하다가요. 정말 우연히도 SNS에서 실종된 남편과 똑 닮은 노숙인을 발견한 겁니다. 쿠엉은 혹시 남편이 아닐까 SNS 게시자에게 메시지를 전송. 저희 남편 가슴에 문신이 있었거든요. 혹시 그 노숙인 가슴에도 문신이 있는지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남편의 예전 사진을 보내 확인한 결과 노숙인의 가슴에서 남편과 똑같은 문신을 확인. 남편이네. 그 노숙인이 11년 전에 실종됐던 자신의 남편 딘 반토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아 이게 웬일이야. 소품 그냥 이렇게 올려보다가 걸린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그냥 뭐 아무거나 보다가 랜덤으로. 어떻게 그게 또 그렇게 보이냐. 와. 그러니까 이 남편은 정신질환이 있으니까 당연히 집도 못 찾고 자기가 누구라고 어디 가서 말도 잘 못하고 있었을 테고 그냥 저렇게 살았던 거네요. 네. 11년이나. SNS 영상 하나 덕분에 무려 11년 만에 남편과 재배한 쿠엉은 곧장 달려가 남편을 집으로 데려왔고 이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운명이 만들어낸 기적이라며 감동적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 제가 동네 주민 마음씨 좋은 것 때문에 덕분에, 그렇지, 덕분에 남편을 찾았네요. 그렇죠. 아무리 이게 운이 좋다고 해도 그러니까. 저분이 안 울렸으면 없을 일이었죠. 그러니까. 네. 이것은 운명의 장난 싶고 3위를 공개합니다. 엄마들의 몸으로 살아난 아이들. 2012년 중국 베이징의 한 병원. 20대 여성 인춘리는 매일 밤을 눈물로 지샜는데요. 이제 겨우 8개월 된 아들 환환이 선천성 담도 폐쇄증이라는 희귀병을 앓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이고. 간 이식 수술을 하지 않으면 아이는 두 살을 넘기기 힘들 겁니다. 아들을 살리기 위해선 하루빨리 간 이식 수술을 해야 했지만 정말 안타깝게도 인춘림 부부는 검사 결과 간 이식 수술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게 이제 아들이 병에 걸려서 죽어가는데 부모는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이거는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이죠. 진짜로. 세상에 저 말이 너무나 가슴 아프지 않아요? 두 살 넘기기 힘들다 이런 아니, 말을. 아니 오가다가 생채기 하나만 넣어도 진짜 마음 찢어지고. 그러니까. 모기만 물려도 싫은데. 그러니까. 인춘리는 아들에게 맞는 간 공여자가 나타나길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님, 탄탄이랑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아이가 있는데 혹시 그 아이에게 간 이식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의사는 생후 10개월 된 저절한 아이도 투안투안처럼 선천성 담도 폐쇄증을 앓고 있다면서요. 저저의 부모는 간 이식 부적합 판정을 받았지만 투안투안의 엄마인 인춘리는 저저에게 간 이식이 가능하다며 수술을 부탁했습니다. 와, 아, 운명의 장면이다. 내 자식은 안 되는데 또 다행히는 아이한테는 간을 공유해 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음은 아는데 간 이식을 하면 당연히 체력이나 내 상태가 떨어지잖아요. 당분간은.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내가 아이를 돌보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고. 아, 쉽지 않은 결정이죠. 예. 그 아이 엄마의 마음도 알 테니까 알지. 이걸 와. 자, 그런데 운명은 그리 가혹하지 않았습니다. 인춘린의 아들 탄탄도 수술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오, 진짜? 오, 다행이다, 진짜? 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인춘린의 아들 탄탄에게 간을 이식해줄 공여자의 정체였습니다. 설마 크로스? 아니 이 감동적인 사연에 크로스라니 간 크로스야? 아니 근데 크로스라고 하니까 이해는 된다. 뭔 상황인지. 아, 뭐, 네. 알겠죠. 설마 정말 운명처럼 엄마들이 서로 간을 교환해서 아기들에게 이식 수술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거는 진짜 네. 그냥 엄마가 둘이고 아들이 둘인 거네. 그러네. 그렇지. 그러네. 한 가족인 거죠, 사실. 네, 진짜. 기적적으로 이어진 두 가족. 엄마들은 당장 상대방의 아이에게 간이식 수술을 하기로 결정했고요. 17시간의 긴 수술 끝에 정말 다행히도 네 사람은 건강하게 퇴원했습니다. 이야. 아, 너무 아름답죠? 아름답다. 축하합니다, 진짜. 서로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뭐 생명의 은인이잖아요, 서로. 서로 은인이에요, 서로 은인. 아이고, 정말 축하합니다. 뭐 이런 일이 맺으셨네. 이것은 운명의 장난 싶고 1위 후보 헤드라인 공개합니다. 경기자 1위 후보를 공개하겠습니다. 2020년 6월 미국 워싱턴주의 한 교도소. 뭐야? 네가 왜 이 방에 있어? 새롭게 교도소에 수감된 쉐인 올즈비는요.
교도소에서 한 수감자를 보자마자 표정이 일그러지며 분노했습니다. 이거는 뭔가 자기가 아는 사람인데요. 그것도 아주 원한이 강한 자기를 배신했거나 배신자. 그럴 수 있지. 네. 쉐인 골즈비는 2017년 경찰차를 훔쳐 달아나던 중 경찰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골즈비의 분노를 산 수감자는 로버트 멍거라는 자로 그는 수십 명의 미성년자를 성폭해 43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아동 성범죄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절대 만나서는 안 될 지독한 운명의 노인 사이였습니다. 사실 멍거가 성폭행을 저지른 피해 미성년자 중 한 명이 골즈비의 여동생. 엄마. 자, 그러니까 골즈비는 여동생을 성폭행한 세상에 둘도 없는 원수와 한 방에서 만난 겁니다. 이건 좀 위험해 보이는데요. 뭔 일 날 것 같죠? 이건 누구라도 이거는 가만 놔둘 수 없는. 야, 네 동생이 나를 보고 벌벌 떨더라. 제발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원하는데 아휴, 어찌나 재밌던지. 가만히 있어도 부자랄 판에 그걸 긁어. 야, 이건 진짜 나쁜 놈이네. 평생 사죄를 해야 될 판에 저걸 반성도 안 하고 저거를. 와, 진짜 나쁜 놈이네. 천벌받을 놈이네, 진짜. 이 같은 일이 반복되자 골즈비는 결국 화를 참지 못하고 멍거를 무자비하게 폭행. 큰 부상을 입은 멍거는 곧바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니까. 이게 그렇죠. 그러면 이게 본인은 더 큰 죄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 저 오빠가 사람을 죽였으니까 잘못했는데. 아, 이거는 어차 인지상정으로 난 이해가 솔직히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그럼. 가잖아. 야, 그게 벌어지기 전에 교정당국에서 이걸 좀 나눠놨어야지. 당시 교정국은 골즈비와 멍거와의 관계를 미리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또다시 재판에 선 골즈비. 제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어요. 그 자식이 평생 감옥에서 보내는 걸 보고 싶었을 뿐. 결국 골즈비는 25년형을 추가로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네, 운명이 정말 가혹하네요, 진짜. 이건 정말 가혹하죠. 너무 화나는 상황이다, 이거. 자, 이제 분노를 좀 가라앉히고 아름다운 기사로. 그 2위로 하겠습니다. 2018년 중국, 부어 씨는 어렵게 얻은 외동딸의 결혼 준비를 위해 예비 사돈과 만났는데요. 자, 그런데 얼마 후 부어 씨는 갑자기 딸의 결혼을 극구 반대했습니다. 어머, 왜요? 예비 사돈을 만나자마자? 원수 집안이었네. 그러니까. 뭐가 원수가 있네. 자, 먼저 예비 사돈과 만난 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예비 사부인을 본 버시는 그녀가 한눈에 과거 결혼을 약속했던 첫사랑이라는 사실을 알았잖아요. 와, 씨. 와. 이게 아름다운 기사입니다. 뭘 하자는 겁니까, 지금? 자,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이들의 드라마는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운명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됩니다. 예비 사위 왕유지를 본 구어 씨는 아니 아무리 봐도 나 젊었을 때 모습이랑 똑같은데 설마 야 이건 진짜 이런 거에 강해 옛날에 일본 드라마도 하더니 사쿠라 신주 계열이죠 사쿠라 신주인데 이거 자 만약에 첫사랑과 헤어졌을 당시 아이가 생겼다면 딱 예비 사위의 나이였고요 왠지 모르게 자신과 닮은 모습 구어 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가족들 몰래 예비 사위와 자신의 DNA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아 합리적 의심이 생기지. 아니 그 이 경우에 만약에 그게 맞다면 자기 딸하고 반은 형제인 건데 그래, 결혼하게 되지. 하기 좀 그렇긴 해요. 아니, 근데 결과를 되지. 아직 안 들으셨잖아요. 아니 그 결과가 뭐겠어 그럼. 그 결과 그의 직함으로 예비 사위 왕유진은 친아들이 맞았습니다. 아이고야. 자 그래서 고 씨는 모든 사실을 딸과 아내에게 털어놓았고요. 딸은 믿을 수 없는 자신의 운명에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 저 딸은 또 어떻게 사냐. 그런데 운명이 만든 드라마는 극적으로 또 한 번 반전을 맞이합니다. 여보, 내가 당신에게 말 안 한 게 있어. 사실 우리 딸, 우리랑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야. 그건 또 뭔 소리야? 어? 사실 고 씨 부부는 간절히 아이를 원했지만 수차례 유산하는 아픔을 겪었고요. 당시 간절히 아이를 원했던 아내는 결국 사업차 타
사지에 나가 있는 남편 고어 씨에게 유산 사실을 숨긴 채 몰래 아이를 입양해 친딸처럼 키웠던 겁니다. 그 딸은 유전적으로 남이었던, 남이었던 거예요. 하마터면 운명의 장난으로 결혼하지 못할 뻔한 자녀를 역시 운명의 여신의 축복 속에 결혼의 성 모든 게 엉킨 실타래가 풀어졌습니다. 둘은 진짜 운명적인 만남이긴 해요. 여기서 제일 황당한 사람은 그 아들의 아빠예요. 그러네. 우리는 안 좋은 쪽으로 보지 맙시다. 행복한 커플의 결혼을 축하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어간 거냐. 자, 오늘의 데스크 서울신문 송현서 기자님을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기사들에 대한 총평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접 보지 않고는 믿기 힘든 우연들이 세상에는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운명적으로 인연이 닿게 된 가족이나 이 연인의 이야기가 가슴을 더 따뜻하게 만들었는데요. 뜻밖의 우연이 만들어낸 행복한 운명이 여러분들의 곁에도 오래도록 존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가니? 자, 그래서 오늘의 1위 기사는요? 미리 나와 있을라. 1위는 예비 사위가 알고 보니 친아들입니다. 자칫하면 비극이 될 수도 있었던 사연이었지만 친아들을 찾은 가족, 그리고 결혼으로 이어지는 해피엔딩, 이 모든 것들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1위로 꼽게 됐습니다. 자, 프렌즈 데스크 송현서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